앞으로 돈가스와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 가공품이 식품으로 분류돼 통합 관리됩니다. 이에 따라 유지방이 포함된 아이스크림과 빙과류의 제조 후 영업 신고, 지도, 점검 등을 서로 다른 법에 따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. 식약처는 축산물의 정의에 축산물 가공품을 제외하고 식품위생법상 가공식품으로 통합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한편 식약처는 환자용 균형 영양식품, 열량과 영양 공급식품 등 특수 의료용 식품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현재 8종으로 제한된 식품 유형을 넓혀 섭취 대상자를 알리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